예, 안녕하세요.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들이 요즘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겨울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손이 차갑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활용을 합니다. 장갑을 끼고 혹시 스마트폰에 전화가 왔을 때 전화를 받으려고 전화 앱을 눌렀을 때 터치가 되던가요?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 때는 다시 장갑을 벗고 해서 전화를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앱을 열거나 다른 어떤 카카오톡을 보기 위해서는 장갑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장갑을 끼고도 스마트폰 터치가 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에서 설명드린 장갑을 끼고서도 스마트폰의 앱을 터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현재 셀카 방향으로 전환해 보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는 장갑을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장갑을 오른손에 끼고 있습니다.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근데 장갑에도 여기 손가락 끝에 예, 터치를 할수 있는 그런 재료가 붙어 있지 않은 그런 장갑입니다. 한번 카메라를 터치해보기, 카메라 셔터를 터치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촬영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촬영이 됩니다. 분명히 장갑을 낀 손입니다. 장갑을 낀 손입니다. 그러면 다른 앱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바로 카톡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카톡을 한번 터치해보겠습니다. 자, 장갑을 분명히 낀 손으로 카톡을 터치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이렇게 열립니다. 또 하나하나 또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열립니다. 분명히 장갑을 끼었지만은 이렇게 스마트폰의 앱을 터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의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의 설정은 바탕 화면으로 가면 이렇게 해서 설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스마트폰의 설정이 이렇게 있죠? 앱들이 많아서 이 설정을 찾기가 힘드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더 편합니다. 스마트폰의 상단에서 터치한 상태로서 아래로 끌어내리면 됩니다. 쭉 이렇게 끌어내리면 바로 이런 창이 뜨게 되죠. 거기에 보시면 위쪽에 여기에 이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터치하면 바로 이렇게 열립니다. 설정이 열렸죠? 설정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올려보겠습니다. 쭉 올리시면 여기에 바로 디스플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터치를 합니다.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속에 감춰진 기능들이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쭉 올려보겠습니다. 쭉 이렇게 올려봅니다. 올려보면은 바로 아래쪽에 이런 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터치 민감도라고 있습니다. 터치 민감도라고 있죠? 화면 보호용 커버를 사용할 때도 터치가 입력되도록 터치 민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현재 저는 이것을 켜 놓았습니다. 이것을 켜 놓았기 때문에 터치 민감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서도 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을 끄고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꺼보겠습니다. 껐습니다. 그러면 다시 바탕화면으로 가서 카메라를 열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장갑을 오른손에 끼고 있습니다. 터치해 보겠습니다. 열리지 않습니다. 열리지 않습니다. 바로 터치 민감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설정으로 돌아가서 터치 민감도를 켜고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올려 보겠습니다. 터치 민감도. 디스플레이라고 그랬죠? 디스플레이. 여기에 바로 디스플레이를 터치하면 됩니다.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터치 민감도. 여기에 터치 민감도를 켜면 됩니다. 자, 켰습니다. 그러면 다시 바탕화면으로 돌아가서 카메라를, 현재 장갑을 제가 끼고 있습니다. 터치해보겠습니다. 바로 열렸습니다. 분명히 저는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도 한번 촬영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촬영되었습니다. 바로 이 촬영된 사진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장갑을 낀 상태입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메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돌아. 분명히 장갑을 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중 터치 민감도를 켜 놓으시면 장갑을 끼고서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장갑을 끼고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터치펜을 사용하는 것이죠. 터치펜. 스마트폰에 장착되어 있는 터치펜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문방구에서 많이 팔고 있는 터치펜. 터치펜이 이런 게 있습니다. 터치펜. 이것을 잡고 사용해도 되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됩니다. 장갑을 끼고서. 제가 현재 끼고 있는 이 장갑은 면 장갑입니다. 면 장갑이어서 손가락의 피부에 터치감이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갑이 아주 두껍거나 이런 경우는
아주 꼭 끼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장갑을 끼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터치 민감도를 캐고 사용하는 방법. 또 이러한 터치펜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 민감도를 캐놓으시면 내가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터치가 되어서 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때는 끄고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겨울철에 장갑을 끼고서도 스마트폰을 터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영도변경TV는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유익하고 유용한 정보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적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